일단은 생활 속에 좀 소품을 오늘 이용한다고 들었어요. 선생님 어떤 소품을 좀 준비하셨어요? 네, 저는 이렇게 쿠션을 준비했습니다. 쿠션 준비하셨고 이지원 박사님은? 저는 쟁반을 준비했습니다. 쟁반으로 무슨 운동을 할 수 있어요? 이 쿠션하고 쟁반은요, 네. 이 찰떡궁합입니다. 아, 제가 집에 있을 때 배가 고플 때 네. 라면을 끓여서 이 쟁반에 가져오거든요. 그리고 소파에서 딱 많이 먹고 그리고 네. 바로 눕습니다. 아, 쿠션이 있어요. 예. 그러고 나서 텔레비전 리모컨을 켜고 네. 잠듭니다. 꿀잠이죠. 아. 예, 최고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오늘 이거 가르쳐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집에 쿠션이나 쟁반이 없을 경우는 어떻게 그러니까요. 될까요? 쿠션이 없는 경우는 베개라든지 두루마리 휴지 같은 것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예. 쟁반은 뭐 다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마땅한 크기의 쟁반이 없는 경우에는 너무 무겁지 않은 냄비나 프라이팬을 대신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색다르네요. 네. 예, 그러면 쿠션부터 한번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배워볼게요. 네. 쿠션을 활용할 수 있는 운동 방법은 일단은 첫 번째로 허벅지 근육을 허벅지 포인트. 중요하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인체에 있어서 허벅지 근육이 가장 큰데 우리가 겨울 내내 주로 앉아있는 생활을 많이 맞아요. 하다 보니까 허벅지 근육이 가장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허벅지 근육을 강화해 볼 텐데요. 네. 일단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의자에 한번 걸터 앉아 보겠습니다. 이러면 자연스럽게 또 우리는 배를 또 가리고 이러고서 텔레비를 보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맞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대부분이 숙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모션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이 허벅지 근육을 사용하는 양이 많이 줄어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허벅지 근육을 지금 강화시키지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모션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편안하게 두지 마시고요. 네, 허벅지와 허벅지 사이에 이렇게 네, 허벅지에다가 끼운다. 네, 그리고 가볍게 꽉 조여주세요. 그러면 골반이 이렇게 딱 고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무릎을 너무 이렇게 펴지 마시고 조금 더 구부려주세요. 이렇게. 그렇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갈비뼈를 앞으로 이렇게 쭉 내밀면서 그대로 상체를 조금만 숙여보세요. 그러면은 어디가 조여지세요 지금? 여기 등이. 저는 무릎 쪽 요쪽이 좀 무릎 쪽이요? 예, 예. 저는 배에도 힘 들어가고 허벅지 안쪽에 힘 들어가고. 좋습니다. 그런데 두 분 다 조금 포인트를 줘야 되는 부분은 등 쪽이에요. 등? 네, 의 선생님은 등 쪽이 상당히 자극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왜 거기까지 기별이 안 돼요? 그러면 더 갈비뼈를 더 앞으로 더 내밀어야 된다. 더 내밀어. 그렇죠. 이제 등 쪽이 오네요. 네, 그렇죠. 이게 앞으로 안 내밀어서 그렇구나. 자, 이 상태에서 아주 천천히 엉덩이만 살짝 뛰어볼 거예요. 일어나요? 네. 그다음에 다시 천천히 앉아볼 겁니다. 자, 이때 우리가 허벅지하고 동시에 우리가 과략근 쪽이 살짝 조여줘야 됩니다. 네. 저는 상당히 조여지는데요, 과략근이. 다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세 번만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 살짝만. 다시 천천히. 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 옛날에 양병기 아닌 화장실에서 이걸 보고 왜 이렇게 일어날 때 그 느낌 있잖아요. 약간 힘들어가고 그 느낌으로. 네.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이런 의자를 활용해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아주 천천히. 그렇죠. 네. 아주 꽉 조이고. 천천히 앉아주세요. 저는 이거 완전히 벌 받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쿠션을 활용하는 방법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탄탄하게 허벅지가 좀 조여드는 그런 느낌이 나고 이번에 이제 쟁반 해봐요. 쟁반. 쟁반으로 뭘 할 수 있지, 선생님? 집에 있는 쟁반으로 우리 몸의 구석구석을 풀어줄 수 있는 운동을 배워보실 건데요. 자, 먼저 양손을 앞으로 뻗어내신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돌려주세요. 네.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돌려줍니다. 허리를 곧게 펴시고 다시 오른쪽. 네, 왼쪽. 이것만으로도 옆구리 운동이 된다. 네, 복부가 탄탄하게 자극이 오는 게 느껴지실 거고요. 척추를 유연하게 만드는 데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자, 이번에는 양팔을 천장으로 들어 올릴 거예요. 천장으로. 자, 그대로 팔꿈치만 뒤로 접었다가 폈다 반복해 주세요. 평소에 팔뚝살 걱정이신 분들 많으시죠? 저요. 그런 분들이 하시면 정말 좋은 운동입니다. 꾸준히 해야겠다. 이게 삼두근 운동이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팔꿈치 위에. 네. 예전에 그 클럽 DJ 이런 춤도 이렇게 있었는데. 자, 그러면 비슷하게요. 그게 도대체 비슷한 동작 하나 알려드릴 건데요. 머리 뒤에서 준비를 하시고요. 그대로 앞으로 돌려주세요. 이거 돌려요, 이거를? 이거. 돌리고. 돌리고.
옛날에 이거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반대쪽으로도 돌려주세요. 돌려라. 네, 이렇게 하시면은 네. 평소에 굳어있던 가슴과 등 근육을 풀어주는데 정말 효과적입니다. 이게 이제 미용실에 가면은 이게 파마할 때 네. 이렇게 정확합니다. 원장님 몇 분 남았어요? 그러면 30분 남았어요. 이렇게 돌아가는 파마잖아 이게. 아이고. 네, 마지막 동작 알려드릴 건데요. 핸들 운동입니다. 핸들? 아 네. 운전하니까 네. 우리가. 자, 핸들을 잡았다고 생각하시고요. 양손을 수직으로 돌려서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되세요. 이거는 좀 고속버스 운전하시는 우리 기사님들 네, 아주 그냥 그러니까. 자동으로 잘하실 것 같은데. 네. 이 동작은 시원하다, 팔꿈치랑 어깨가 안 좋으신 분들이 하시기에 정말 좋은 운동인데요. 네. 이왕 하시는 거 노래를 조금 부르면 더 재밌게 네. 할 수 있을 예. 거예요. 유쾌하게. 같이 불러볼게요. 네. 띠띠 빵빵 띠띠 빵빵 띠띠 빵빵 띠띠 빵빵 오른쪽 띠띠 빵빵 띠띠 빵빵 왼쪽 띠띠 빵빵 띠띠 빵빵 잘하셨어요. 버스를 타고 이제 부산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운동을 하시면 건강도 지키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아주 그만인 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재밌죠.